무려 145억 판매 돌파, 24만 세트 매출 신화. 더 프레쉬하게, 더 편리하게, 트렌디하게 건강을 테이크아웃. 매일 아침 건강을 테이크아웃 하자. 뉴로팩 굿모닝 믹서기. 요즘 건강을 위해서 뭘 챙겨 드시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야채 과일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네. 야 그거 갈아서 먹자니요. 오래 안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번거롭거든요. 불편하거든요. 자, 네. 그런데 텀블러 용기가 믹서 용기가 되고 믹서 용기가 텀블러 용기가 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자, 굿모닝의 브랜드로 소개해드리는데요. 네. 145억 판매 돌파 브랜드입니다. 그렇습니다. 24만 세트의 매출 신화를 기록하고 있고 가격 보세요. 앱 쿠폰 10% 할인 받으시고 네. 회사카드 5% 청구 할인 받으시면 55,404원에 가능하신 건데 네. 무이자 6개월의 조건까지 있습니다. 한 달에 9,234원, 만 원이 되지 않는 가격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네. 오늘 꼭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님, 하루에 과채를 두 접시 반을 먹으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두 접시 반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렇죠? 그쵸. 지금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뭐 채소들 다 먹고 싶으나 쉽지가 않고 무엇보다 이렇게 질긴 것들은 내가 입으로 넣어서 이걸 뭐 그냥 생으로 먹으라고 하지만 이거 어떻게 씹어서 먹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내 몸이 원하는 양을 쉽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은 마실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려면 믹서기가 좋은 모터가 들어가야 되고 칼날이 좋아야 되고 용기의 쉐입이 좋아야 됩니다. 분쇄가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 네. 제가 이거는 커피 원두예요. 원두를 로스팅한 겁니다. 한번 볶은 거죠. 그럼 이게 아시겠습니까? 입니다만 단단해요. 그쵸? 단단한 게 얼마나 분쇄가 잘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모터가요 고객님 지금 보시면 24,500rpm의 회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지금 보세요. 야, 넣자마... 힘 좋다, 힘 좋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커피를 마시고자 이거를 네. 그레이터로 계속 갈지 계속 않아도 계속 갈지 않아도 지금 굿모닝이 이렇게 잘 갈아주니까 네. 와 그런 번거로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이게 지금 1분 동안 24,500번의 칼날이 돌아가면서 쪼개주는 거죠. 와. 그러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곱디곱게 나오는데 얼마나 잘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사실 커피통 같은 게 기름기도 좀 있기 네. 때문에 잘 안 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앞쪽에다 쑥 덜어서 보여드리면 야. 고객님 여기에다가 그냥 쭉 뜨거운 물 한번 부어주시고 밑에다 얼음 아이스만 준비해 보시면 아메리카노 홈카페로다가 그렇죠. 해보실 수 있는 건데 사실 이렇게 분쇄력도 좋은데 네. 얘가 주스만 갈자니 아쉽잖아요. 재능 낭비잖아요. 네. 요리까지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1200ml의 대용량을 드립니다. 근데 네. 여기에 지금 보시면 삶은 콩과 두부가 있어요. 콩국수 이제 많이들 드실 이제 시즌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 이 삶은 콩은 껍질이 있기 때문에 원래 또 잘 안 갈려요. 질겨요. 질겨요. 그리고 무언가 자꾸만 남지요. 근데 지금 보시면 쭉 보시면 재료의 순환력이 너무 좋고 위에서 한번 싹 보시더라도 이게 갈려 나오는 게 저 밑에 칼날 보이죠? 와 믹서 도넛 링이 만들었습니다. 네. 도넛 같죠? 이게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갈아내더라도 이 질긴 콩 껍질이라든지 이런 게 싹 갈려 나오니까 콩국수 그냥 뭐 소면만 준비하셔서 살짝 이렇게 부어내시면 벌써부터 꼬순내가 막 그렇죠. 나요. 향이 정말 나요. 그러니까 뭐 여기다 얼음만 몇 개 넣어주시면 시원한 콩국수도 드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요리까지 잘하는데 사실 이거 보시면은 바로 네. 반하실 겁니다. 전날에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보관을 해놔요. 네. 냉장고에서 꺼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그럼 믹서 용기 꺼내야지. 그러니까. 갖고 와요. 네. 그런 거 없어요. 굿모닝이 사랑받는 건 고객님. 네. 지금 좀 전에 보신 이 용기가 보관 용기, 믹서 용기, 텀블러로 갖고 나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내가 이쪽에 내가 원하는 레시피로 넣으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뭐 물도 괜찮고요. 네. 코코넛 워터도 괜찮고요. 여기 아이들이 잘 안 먹는 이런 비트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모자만 바꿔주시면 돼요. 칼날만 딱 결착을 해주시면 준비 끝입니다. 그리고 딱 껴주신 다음에 쑥 돌려보면 와 비트 색깔이 나와요. 세상에 그렇죠? 이렇게 간편하게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챙기는 거 뭐 별거 없잖아요. 맞아요. 어떤 거를 좋은 거를 먹느냐가 네. 중요한 건데 딱딱한 비트가 세상에 색이 너무 이쁘죠. 그러니까 내가 20대 때 발랐던 립스틱 색깔 같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바르고 싶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런 비트라니 단단한 이런 야채 과일을 넣으셔도 이렇게 싹 갈려 나오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과일 주스 하나 딱 만드시더라도 이렇게 싹 만드신 다음에 여기서 또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칼날만 빼시고 저희가 뚜껑도 두 종류를 드리는데 빨대 뚜껑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빨대 뚜껑에다 딱 끼셔가지고 네. 여기에다 바로 그냥 운전하실 때 드실 수 있게끔 빨대도 같이 챙겨
추천해드려요. 딱 끼신 다음에 신호 대기하실 때. 그러니까 아니면 아침에 뭐 이거 마시고 때. 가가 아니라 이거 들고 가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뭐 ABC 주스를 네. 건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뭐 가르쳐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시원한 거 찾잖아요. 이게 딸바 주스 한번 해볼 텐데 지금 보시면 약간 얼어있는 딸기, 바나나 네. 여기에다가 뭐 요거트도 괜찮고요. 아니면 고객님들 뭐 기호에 맞춰서 음료 넣어주시면 돼요. 딱 넣어주시고 이제 여기다가 말씀드렸듯이 칼날만 잘 결착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나가서 슬러시 한잔 마시면 가격이 또 얼마예요? 아우, 그렇죠? 생과일 주스 같은 거 전문점 네. 가서 먹으면은 맞아요. 진짜 비싸거든요. 그렇죠. 와.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냉동 딸기라든지 바나나라든지 이런 게 재료의 순환력이 눈으로 보이시잖아요. 네. 위쪽으로 탁탁탁 치고 가기 때문에 어. 훨씬 빠른 속도로 제대로 잘 갈아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제대로 잘 섞어주다 보니까 입자들이 굉장히 곱고 덩어리 드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신 다음에 고객님 역시 동일합니다. 저희가 칼날 요거 빼신 다음에 저희가 좀 전에는 빨대 뚜껑을 보여드렸었는데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무슨 모자 쓸까요? 텀블러 뚜껑을 드려요. 그래서 고객님 이것도 저희가 밀폐 테스트 받았기 때문에 네. 안쪽에다 딱 해주시고 위에다 결착해주시면 이거 그냥 그대로 갖고 나가실 수 있고요. 또 하나 나는 여기에다 바로 빨대도 꽂아볼 거야 하시면 괜찮다. 텀블러 뚜껑에 빨대까지 이렇게 해서 과일 주스 금방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네. 이런 거 막 찾잖아요. 더워지니까 시원한 거 찾을 때 이렇게 그렇죠. 갈아서 얼음까지도 네. 기가 막히게 잘 가는 거 보셨죠? 맞습니다. 자, 저희 본체 가고요. 네. 그리고 텀블러를 다섯 개를 챙겨 드릴 거예요. 그렇죠. 기호에 맞춰서 아빠는 청포도 주스, 엄마는 네. 토마토 주스, 아이들이 양배추는 안 좋아하겠지만 이런 것도 갈아서 건강에 맞춰서 건강 주스, 과일 주스 다 챙겨 보시고 네. 저희 용기까지도 챙겨 드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래서 잡곡이나 뭐 견과류 같은 거 넣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텀블러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게 에코젠 소재인데요. 우리가 위생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탕 소독 많이 하시죠. 저희가 챙겨드리는 이 텀블러 역시도 에코젠 소재라 그래서 네. 열탕 소독이 가능합니다. 에코젠이라는 소재 자체가 약간 낯서실 수 있는데 한번 자랑 한번 해드릴게요. 자랑해볼게요. 예. 자, 에코젠 텀블러입니다. FDA 등록 소재고요. 적병 네. 소재. BPA 프리. 밀폐력 테스트 완료했으니까 쿰쿰한 냄새 난다고 버리지 마세요. 네. 삶아서 쓰시고 내한 내열 테스트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냉동실에 넣었다가도 그렇죠. 삶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네. 개운하세요. 요즘 같은 때는 진짜 위생 생각하면은 맞아요. 다 삶아버리고 싶은데 네. 자 가져가시는 구성 한번 보시죠. 그렇습니다. 요리하실 수 있는 대용량 컨테이너 챙겨드립니다. 네. 10잔에 1잔에 가니까 용도에 맞춰서 써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600ml, 400ml 도합 네. 텀블러만 5개예요. 그러면 도합 용기가 총 6개가 되는 겁니다. 이야. 여기에 방송에서만의 특별 사은품으로 캐리핸들 2개 여기에 잡곡 컨테이너까지 다 가져가시는 구성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네. 요모조모 쓸 일 정말 많겠죠. 많이 손이 가실 거예요. 편하니까. 자, 이 구성 단독 방송으로 보여드려요. W쇼핑에서 챙겨 가보시고 방송에서만의 2조건입니다. 55,404원 앱 쿠폰 10% 할인과 행사카드 5% 청구 할인 받으시면 가능하신 거. 무이자 6개월로 나눠내시죠. 한 달에 9,234원이면 굿모닝이 네. 우리 집으로 옵니다. 정말 진정한 굿모닝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 빠르게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려 145억 판매 브랜드입니다. 24만 세트의 매출 신화를 기록하고 있는 로페 굿모닝 테이크아웃 믹서기와 함께 하시죠. 재료 넣고 갈고 들고 나가면 끝나거든요. 24,500rpm의 강력한 분쇄력까지 만나보시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로 믿고 선택해보시죠. BPA 프리의 에코젠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내한 내열 테스트 완료했고요. 분리세척으로 간편하게 관리해보시죠. 자, 이 구성 단독 방송입니다. 본 구성 가고요. 특별 사은품으로 캐리핸들 2종과 코리아락 용기 2종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바쁜 아침에도 굿모닝 해보시죠. 로페 테이크아웃 믹서기 앱 쿠폰 10% 할인 받으시고 행사카드 청구 할인 5% 받으시면 최종 혜택가 55,404원에 가능하신 거고요. 무이자 6개월로 나눠내시죠. 한 달에 9,234원에 가능하십니다. 자, 앱으로 들어오셔서 텐텐을 추가 혜택 받아보신다면 최대 혜택 12,312원 아껴가 보실 수 있습니다. 창호씨 제가 네. 집에서 이걸 써보니까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전날에 블루베리랑 아로니아 얼린 거랑 그리고 이제 우유랑 해가지고 넣었거든요. 네. 근데 저 색깔
금방 변하는 거 보이시죠? 어. 이 상태로다가 원래 같으면 네. 컨테이너에다가 이제 담아가지고 그거를 다시 옮기고 했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네. 컨테이너도 옆에 묻은 거 아깝잖아요. 긁어내려도 긁어지지도 않아. 근데 네. 얘는 그대로 그 용기가 텀블러니까 네. 뚜껑만 갈아 끼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갖고 나갈 때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굿모닝을 고객님 써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말 그대로 건강이라는 이름에 네. 수채화를 그린